이야! 이게 웬비야? 야, 백석대학교 기독교 명문 백석대구나. 아니 이게 웬비야? 이게 축복의 비야? 이게 단비가 내리는구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 청년 백석 시즌 3, 우리 청년 공감 고민 해결 프로젝트 청년 전도사이자 사모 테이너 자두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다독여주기 위해서 청년 백석 시즌3 멋지게 시작을 할 건데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어디 있을까? 얘들아, 고민 있으신 분! 고민! 그게 아니라 난 지금 이 비가 고민이야. 이 비가 고민이야. 한번 찾으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고민 가진 친구, 우리 어떤 친구 만나야 될지 좀 정보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핸드폰 따로 안 갖고 계시죠? 있어, 있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하나 보내주시고. 이야, 고민을 오늘, 아우, 고민을 해결해줄 친구에 대한 힌트를. 어, 잠시만요. 어, 연락이 온. 어, 흔들린다. 어, 잠시만요. 신학 전공, 안경, 교회 오빠, 김밥 노래? 아, 진짜 전 세계 김밥 부른 사람 나 하나인데? 특기가 영어? 이거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 일단 백석대학교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으러 가보죠. 좀 지나가는 길을 물어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맞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학생이세요? 네. 안경 쓰고 영어 좀 하고 신학 전공인데 김밥 노래랑 관련 있는 학생 혹시 아세요? 죄송해요. 몰라요. 찾아야 돼.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 목양관. 목양관 가고 계세요? 오늘 첫 수업은 뭐예요? 어, 종교 교과 교수법 대라예요. 아, 되게 어렵다. 빨리 어여 가세요. 또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르신대요. 에, 어떡하지? 뛰어간다. 나도 뛰어. 저 감독님 뛰실 수 있어요? 저기요! 얘들아! 한 번만!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에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늦었대. 어떡하지? 안 늦은 사람 누구 있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혹시 백석대학교에 안경 쓰고 김밥 노래를 부르는지 잘 듣는지 모르겠지만 신학 전공 중에 뭔가 영어를 잘하는 그런 친구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이멘. 에이멘. 저기 계시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 시간 좀 내주세요. 아, 네. 어, 혹시 학생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자기소개. 저 디자인 영상학부 애니메이션 전공 주다현이라고 합니다. 우와, 애니메이션 전공이에요? 네. 저 지금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신학 전공, 안경 썼어요. 그리고 영어를 좀 잘한대요. 누군지 모르겠네. 아, 저 김밥 혹시 잘 말아줘? 혹시 노래는 알아요. 노래는 무슨 노래인데요, 이게? 어, 제목 기억 안 나. 제목 기억 안 나. 몇 년생이세요? 어, 03년생. 03? 이 노래랑 동갑이시네요. 아, 저 이 노래 엄마거든요. 어, 노래 부르셨어요? 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 자체 휴강해가지고 누워있어요. 와, 좋다. 누워있는데 일단 나중에 저 백석대학교 계속 올 거니까 시간 되면은 제가 고민 해결 혹시 하고 싶으면 신청해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잘 누워 계세요. 파이팅. 진짜 열심히 누워야 돼요. 열심히 찾으세요. 열심히 누우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고민 해결을 해드리기 전에 제 고민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찾을 것 같아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오늘 그 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잠시만요. 어! 저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반가운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굉장히 지금 급한 상태거든요. 네.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신학 전공. 네, 신학 전공. 안경 썼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특기가 영어래요. 특기가 영어. 네. 오, 오, 진짜? 약간 좀 하나만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더?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지금 힌트를 못 받았어요. 약간. 약간. 성도 몰라요. 성... 이름도 뭐... 저 성민이란 분인 것 같아요. 성민이요? 네. 김성민. 김성민? 김성민 군이 맞는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 저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긴 어딘가요, 지금 이 건물은? 목양관이라고 저희 기독교 학부. 김성민 학생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김성민 학... 어, 제가 한번 볼게요. 와, 안경 썼고 왠지 핸드폰을 바라보는 느낌이 왠지 신학부 학생인 것 같고. 네.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바바리
힘에 달라붙은 것처럼. 자기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신학과 19학번 김성민입니다. 반가워요. 빨리 반가워요. 나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지 몰라요, 진짜. 19학번 김성민 학생. 찾았습니다. 오늘 고민의 주인공 19학번 김성민 학생. 아니, 무슨 고민이 그렇게 있으셔서. 제가 경제적인 거 하고 네.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금 어디 가려고 여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네, 제가 3층에 히브리어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히브리어요? 네. 저 수업 따라가도 돼요? 그럼요. 청강해도 돼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분위기가? 어머나, 이 마이크 좋아하죠?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이 마이크 익숙하죠? 이제 곧 시작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3학번이요? 2, 3학번이면은 03년생. 아, 아쉽게도. 04년생. 네. 04년에 태어났어요? 네. 나 그때 사기당해가지고 법원에 있을 때예요. 오늘 수업 뭐야 이게 너무 어려워. 나 안다. 제가 히브리 해볼게요. 샬롬. 샬롬. 조홀라임 토빔. 해보세요. 네? 조홀라임. 조홀라임. 아니 여기까지 안 배우긴 힘들어. 그래? 자 우리 성민이 조홀라임. 조홀라임 토빔. 조홀라임. 조홀라임. 조홀라임 이거 욕 아니에요? 백석대학교 신학부에서 이렇게 조홀라임. 성민님. 다들 너무 뭔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위기여가지고 저희 백석 학생은 특히나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하루에 12시간씩 교수님 오셨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석을 좀 불러볼까요? 출석은 스마트 출결로 일단 반갑습니다 이걸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굴 알기 위해서 이름 한 번씩 부르고 있죠. 우리 강준수, 네. 곽준현, 김성민, 김순희, 김웅래, 홍주환. 네. 좋습니다. 교수님. 네. 깜짝이야. 저 출석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자두. 네. 청강생들은 네. 노래를 한 곡 하고 그리고 강의에 참여하는 건데. 아 그럼 교수님 같이 하실래요? 잘 말하죠. 내가 언제 춤추게 됐어? 노래 부르라 그랬지, 교수님. 아유, 노래 굉장히 잘 부르시네요. 장래 꿈이. 장래 꿈이요? 네. 저 노래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진짜. 네.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자음 한번.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알레. 알레. 아주 한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불화를 그리시려다 말았나 했는데 사람인 자를 거꾸로 놓고. 네,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첫 번째 네, 글자입니다. 아~ 알렙이라고 읽고 네, 명어의 뭐 A에 해당하겠죠? 여러분 그 제가 내어드린 과제 그런 단어인데. 과제했어요. 네. 과제했어요. 자음은 자인, 자인이죠. 카프, 카프, 네. 키우, 리을 이렇게 모음이 아 음가를 가져요. 어떻게 읽을까요? 자카르, 네. 자카르, 자카르. 우리 자두 학생 따라 네? 한번 해볼까요? 자카르. 자카르. 네. 오, 이 인터넷이 굉장히 좋으네요. 괜찮아요. 악센트가 아주 좋습니다. 자카르입니다. 네. 자, 자카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다. 적어도 히브리어를 배웠으면 이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구약 성경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지칭할 때 뭐 언약 공동체다, 은혜의 공동체다, 말씀의 공동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기억하는 공동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카르 아멘. 네, 네 자카르.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면 문장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암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장 하나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베레쉿 바라 엘로힘. 따라해볼까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베레쉿은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죠.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항상 먼저 나온다. 만들었다.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두 학생. 아, 네. 네,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그러십니까? 아유, 참 저만 보셔서. 네. 네. 이 문장. 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데요. 우리 자두 학생도 이 고백할 때 정말 강력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 강력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에이, 강력하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네. 아멘입니다. 이런, 진짜. 네. 와. 이런 강력함입니다. 교수님, 네. 그 토브가 좋다잖아요. 네. 아, 정말 예를 들어 뭐가 좋을 때, 아, 흡족할 때 막 토브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히네 마 토브. 아, 얼마나 좋습니까? 아, 감탄사구나. 감탄사. How great. Yeah. How beautiful. How wonderful. 약간 yeah. 이런. That's right. Yeah. How great is our God. 이렇게 찬양할 때 He name my tov. 약간 이렇게.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노래 부를 텐데 He name my tov 마나. 암송하는 시간을 제가 네. 한 몇 분 드릴게요. 특히 우리 자두 학생. 네. 이 통과하면 오늘 강연 이제 끝내줍니다. 아 진짜. 네. 응원의 아, 박수. 아, 주님 강탈하게 해주세요. 네. 자 서로 아버지. 도와주면서 한 1, 2분. 네.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 어, 동생이야. 빨리 외울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어요, 진짜 팁? 방법은 반복과 반복과 반복. 알고 나왔습니다. 알고 지금. Bereshit bara Elohim. Bereshit. Bereshit, Baha Elohim, et Hashamai, be'et, haret. Wow! 자두 학생이 완벽하게 완성해줬기 때문에 일찍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성민님. 우리 네. 수업이 일찍 끝났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고민 얘기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가봅시다. 자, 가자. 아, 나 근데 너무 피곤해. 히브리어 해가지고. 우리 성민 군의 고민은 뭐예요? 네, 저의 고민은 사역할 때 이제 돈이 중요한지 목회가 중요한지입니다. 돈이냐 목회냐 이거를 우리가 이분화해서 나눌 순 없지만 그렇죠.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저는 고민을 하는 게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쩌다 지금 공부하다가 갑자기 신학하다가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쩌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담임 목사님께서 네. 이제 사역자는 네. 이제 사역을 해야지 사례비를 바라보면 안 된다. 잠깐만 삐. 아니 사례비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지만 사례비를 네. 뭐 받으면 안 된다는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받으면 안 된다는 아니고 너무 바라지 마라. 마음. 네, 마음가짐에 대해서 아, 이제 멋있지. 목회자는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지 약간 그 마인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네. 이제 목회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경제적인 게 안 중요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도 아니에요. 저는 부자 목사님들도 많이 알거든요.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what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y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왜 하느냐. 그걸 찾으면은 what, 무엇을? 뭐 비즈니스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민군 같은 경우는 네. 이 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약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목회만 하면 뭔가 이제 사례비로는 삶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 먹진 않을까? 약간 사실 저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성도님도
분들이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신방 다니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대접하시면 많이 드셔가지고 감 보면 이제 나중에 목사님들이 배가 이렇게 나오신다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잘 먹을 것이다. 제가 못 먹지 않을까. 해결됐다. 아, 네. 목회 말고 만약에 목회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좀 나의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다른 분야에 무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좋아해요. 네. 이제 좀 내향적이긴 하지만 네. 사람들을 좋아해서 네. 이제 레크레이션 게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그런 강사로 좀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그럼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사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네. 좀 준비되어야 될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부분들? 일단은 학문적으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성도님들에게 올바르게 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민 군이 바라보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해서 풍성하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은 네. 다른 것들 뭐 알바라든지 내지는 다른 것들을 좀 소양을 기를 만한 그런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이제 저는 목양에 대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보다는 목양에 대한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양상이야. 웃을 때마다 목양상으로 지으셨네. 진짜 웃을 때마다 성도님들 마음이 완전 풀리겠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어머 벌써 지금 은혜 충만한데 아 목양에 좀 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고민인 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네. 뭔가 학문을 약간 목사님 통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와. 하시고 그리고 또 찬양 사역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네. 뭔가 찬양 사역도 하게 하시고 아니 찬양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궁금해요. 네 찬양 사역은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목을 써가지고 이게 절대 아니고 주변에서도 다 재능이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찬양 사역이라는 게 꼭 노래를 잘하는 물론 공교함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공교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찬양의 사역이 붙었을 때에는 그 어떤 기술적인 것 이상의 것들 또 영적인 것들과 다른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더 많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혹시 악기 같은 것도 다루기도 해요? 기타를 곧 그 중학교 때부터 쳐가지고 오래 쳤네. 네 그쵸. 막 이런 거 해요? 오로로로로로로 이제 핑거스타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할 줄 압니다. 아 일단 기타가 없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노래 한번 자 노래 노래요? 찬양 한 곡 자 갑시다. 근데 박수 목소리가... 괜찮아 괜찮아 박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참 소망 오직 그 이름에 구원 있네. 야, 또 밝은 노래 좋아하는구나.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민이에게 너무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잠깐 사담 나눌 때 어떤 찬양 들어요 했을 때 이제 뭐 이 팀의 찬양도 듣고 이 팀의 찬양도 듣고 그 팀의 찬양 그 사역하시는 그 안에 있는 리더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돈을 많이 버셔서 후배들을 먹이시고 또 하나의 기업을 이끄셔서 그걸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우리 성민님도 아 이것만 해야겠다 아 이거 해야 되나 지금 이 고민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나의 why가 중요하면은 what이든 how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림들을 기대하며 살면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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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다. 진짜 아멘이다. 자 성경 구절 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신지 한번 뽑으러 가볼까요 또?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자고요 이거를. 가자 가자.
와, 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사랑하고 가족. 대인관계, 경제. 저는 이제 경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민이에게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딱 주세요. 자, 클릭! 네. 오, 출력! 와, 어, 진짜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다. 주라. 아닙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아멘. 마류기류. 귀하다 귀하다. 아니 어떻게 우리 성민군. 네. 오늘 좀 고민이 깨끗하게 말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고민이 있으시면 자두의 고민세탁소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청년백서 시청하시는 모든 청년들 고민 있으시면 자두의 고민세탁소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아셨죠? 우리 성민이 화이팅! 그리고 감사합니다. 청년백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청년! 백서! 예! 지금 제작진으로부터 선물이 왔네요. 저희 제작진이랑 인터뷰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것들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가방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좀 더 가벼운 아이패드를 좀 갖고 싶어요. 진짜요? 어, 나 좀 가벼워. 어, 나 좀 가벼운데. 아, 너무 기대된다. 진짜? 아 제작비가 이게 이거 출연료보다 훨씬 비싼데 이게 되나 이게? 뭐 괜찮아요. 오. 네. 짠. 뭐야?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네네네. 나 진짜 몰라. 저 진짜 몰라.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뭐지?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그래도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착해. 얘 너무 착해. 아 키 커가지고 내가 어깨동무도 못하고. 아 너무 착해. 주님. 주님 주세요. 주님 그 내 패드 주세요. 나 패드 주세요. 아 이게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 있어요? 네.